옛날 옛적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남자가 그녀를 꼭 닮은 인형을 선물했고 둘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돌팔매질을 당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가 죽은 자리 옆에는 인형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엄청나게 흘러 깊은 산골로 향하는 해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조각가였고 이곳에 위치한 미술관에 초대를 받고 온 것이었죠. 가는 길에 모델 지망생인 태승을 발견하고 둘은 함께 미술관에 도착합니다. 해요? 네, 그런데요?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있어요? 네?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모델이세요? 왜요? 첩첩 산중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입구부터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조각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기 원래 성당이었나? 가자. 이곳에 초대를 받은 이들은 둘뿐 아니라 사진작가부터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초대되었고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최관장은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들을 인형 모델로 쓰기 위해 모았다고 설명해주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최진완이라고 하고요. 아, 예. 저는 청담동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 시간이 끝이 나고 중앙홀에서 인형 작가가 만든 예쁨에서도 어딘가 기괴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감탄하고 있던 그때, 아, 저희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제작된 것들입니다. 위층에서 휠체어에 앉아 최관장과 조용히 얘기를 나누던 인형 작가는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관장은 이들에게 각각 방을 배정하며 휴식을 취하라고 말해줍니다. 아, 여기는 홍 작가 옆방 쓰시는데요. 내 옆방이네. 혜미는 기괴한 인형들이 걸려있는 방의 짐을 풀고 왜나 신경 쓰네. 창밖에 자신의 방을 쳐다보고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와 눈이 마주치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나무 뒤로 숨어버렸고 그녀는 일어난 김에 옆방의 인형 매니아 영화에게 인사를 건네러 갑니다. 특이하다, 그쵸? 괜히 온 것 같아요? 찜찜해요? 모델 제의를 받고 신이 나서 이거다 하고 달려왔어요. 무지 아끼는 것 같은데. 혜미는 그녀와 어색함을 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인형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영화는 인형은 살아있고 함께 사는 존재라며 글쎄요? 어딘가 소름 끼치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자기가 아끼는 인형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데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죠. 좀 조숙하다. 누가 지어줬어요? 결국 홀로 나와 미술관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혜미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게 되고 소리를 따라 지하로 이어진 계단을 발견하고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관장과 마주하게 되는데 아니 여긴 웬일이세요? 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는 술을 가지러 왔다며 혜미와 함께 미술관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저녁 식사를 마친 이들은 본격적으로 인형 모델이 되기 위해 사진 촬영에 들어가며 각자의 끼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영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마는데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영화와 그녀를 보며 소름 끼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형 작가. 영상 시청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분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들 쓰시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존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아존당 이미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품 고시제에 의한 합법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제가 직접 상담 받았을 때도 고가 요금 강요 없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알뜰 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 꼭 같이 문의해보세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참여하시고 상품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과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영화에게 신경을 쓰고 있던 그때 태승은 홀로 눈치를 보다 위층으로 올라가 관장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는 뭔가 찾는 게 있는 듯 사무실을 뒤져보다 관장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뒤에 있는 옷장에 몸을 숨기는데 옷장에 숨은 태승은 관장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정보가 적힌 서류를 모아둔 걸 목격합니다. 그때 태승의 뒤에 놓여져 있던 인형의 손이 올라오며 그는 비명을 질러 관장에게 걸리고 말죠. 태승은 관장에게 도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둘러대며 핸드폰이 도통 터지질 않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이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동안 조용히 있어요. 그렇게 위기를 넘긴 태승은 돌아가고 관장은 주변을 경계하며 혜미가 찾았던 지하실로 내려가죠. 그곳엔 저장고라던 관장의 말과 달리 어떤 남자가 사슬에 묶인 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관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을 나섰고 의문의 남자 앞에는 혜미가 계속해서 목격하던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다가오죠. 그렇게 이 미술관의 미스터리는 깊어져만 가는 가운데 쓰러진 영화의 인형을 둘러보던 혜미는 밖에서 빨간 옷을 입은 소녀와 마주하고 드디어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 사니? 미나. 미나? 태승씨! 하지만 태승이 나타나자 그녀는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 보네. 혜미씨 그런 이들 앞에 관장이 나타나 작가가 혜미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왜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가보시죠. 그렇게 혜미는 인형 작가의 방으로 향해 인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인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얘기나 좀 나눌까요? 빨간 옷을 입은 미나와 똑 닮은 인형이 있는 걸 발견하죠. 얘 미나 맞죠? 이상하네. 미나는 혜미 씨를 옛날부터 잘 알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혜미는 인형 작가에게서 미나를 오랜만에 봐서 어떠냐는 기괴한 질문을 듣지만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죠. 그때 혜미는 미쳐버린 영화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전현이 되면 죽였단 말이야! 전현이 되면 죽였단 말이야! 아니 언니! 나 그냥 언니가 그 인형 만진단 말밖에 안 했어! 내가 안 그랬어! 네가 극한 정도 있었잖아! 영화와 혜미를 떨어뜨려 놓고서야 영화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이상한 일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며 밤은 금방 다시 찾아왔죠. 그런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영화가 깨어나자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미술관 근처를 산책하던 혜미에게 미나가 다가와 왜 자신을 못 알아보냐고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몰라? 왜 네가 날 몰라봐서. 야, 왜 그래? 어? 무슨 일 있었어? 미나야. 미나. 누가 했어? 혜미는 도무지 그녀의 미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점심까지 식사를 거르던 영화를 찾아간 선영은 처참한 모습으로 숨이 끊어진 영화를 발견하고 마는데. 혜미 씨 아직 못 찾은 거야? 하지 마. 과장님,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관장은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겁에 질렸던 선영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 말하며 사진 작가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제작 의도가 의심되는 기괴한 화장실에 도착한 두 사람. 그렇게 선영은 겁에 질린 채 볼일을 보기 시작하다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 놀리지 말아요. 나 변비 걸린단 말이야. 혹시 나가면 가면 안 더워? 밖에 있던 사진작가는 안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그녀가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죠. 야, 선영아. 야. 선영이 끔찍한 모습으로 당해버리자 겁에 질린 사진작가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탈주합니다. 태승이 그를 뒤쫓아가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죠. 한편 혜미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미나가 그녀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이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흰색 블라우스? 나야. 혜미가 조금씩 인형의 조조에 빠져드는 사이 돌아온 태승은 혜미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사실 그는 이곳을 조사하며 위장 수사를 하던 형사였고 혜미를 강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었죠.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인형의 생명이 날 찾아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믿어줘야 돼. 살인범을 잡았어요? 그럼 홍 작가는요? 형사 맞죠? 이 여자 중간에 사라졌어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둘을 지켜보던 인형 작가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며 인형의 저주가 시작되던 첫 장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증오하던, 증오해야만 하던 그 이유를 설명하며 조금씩 표정은 기괴하고 음침하게 이그러져가는 작가는 저주를 내리듯 말을 쏟아붓고 그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리고 2주 전에 인형은 마지막 주술을 걸었어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여야 했거든. 너! 박혜미! 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행복할걸? 혜미는 태승에게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하지만 멍청하게도 수갑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태승은 가져올게요. 보이는 건 뭐든지 갈겨버려요. 알았죠? 그녀를 두고 열쇠를 찾으러 다시 올라갑니다. 홀로 남은 혜미 앞에 다시 미나가 나타나 기분 나쁜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고, 정신이 붕괴되기 직전인 혜미는 식사 전 손을 닦기 위해 놓여진 비누를 겨우 집어 수갑에서 손을 빼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과연 미술관에 초대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인형 작가는 왜 이렇게 이들에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지하실에 갇혀있던 의문의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화는 200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개봉했던 인형사라는 영화입니다. 지금에야 웃으며 병맛 같은 느낌으로 시청 가능하지만 당시 이 영화를 봤던 수많은 구엔 영생들은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으며 한동안 집에 있던 인형을 멀리하게 만들기도 했던 영화였죠. 일본 공포영화에서 영감을 상당히 많이 받은 듯 보였고, 심영탁 배우를 비롯
많은 배우들의 풋풋한 모습이 상당히 반가웠던 영화였습니다. 휴대폰과 차량, 패션을 보면 당시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게 무섭다기보단 한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아련해지는 공포영화로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의 마였습니다.